애초에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매 시리즈의 쫄깃한 긴장감과 강력한 빌런들의 등장으로 화제를 모은 보이스가 시즌4에 들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주인공과 같은 초청력 능력을 지닌 역대급 빌런의 탄생과 한정된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신종 범죄, 시즌과의 연계성 등을 강조했지만 정작 두드러지는 건 신파적인 요소뿐이기 때문이죠. 보이스4는 앞선 시즌들과는 다르게 대도시에서 벗어나 가상섬으로 무대를 바꿨습니다. 사건들 역시 가족으로 한정해 가족 안에서 벌어졌던 이유로 은폐되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을 주로 다뤘죠. 그래서 보이스4 속 사건들은 모두 가족과 맞물려 있습니다. 아이들의 분노를 이용하고 부추겨 복수를 대신해준다는 명목으로 존속살인으로 위장한 연쇄살인을 저지른 서커스맨, 학교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들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사기꾼에게 기꺼이 돈을 건네는 엄마, 아버지의 학대와 고통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개사료까지 먹다 동물망상증에 걸린 남자, 손녀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생각에 흉기까지 뺏은 할머니, 꽃장애 업체에 돈을 주고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유기한 아들, 양부모에게 학대받다 비행 청소년으로 자라난 고등학생까지 피해자 혹은 가해자들 모두 가족과 관련한 각자만의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명백한 가해자조차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만들어주며 불쌍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동물망상증 남자는 사냥개들을 풀어 여자를 납치, 개철장에 가두는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경찰인 데릭 존은 체포 당시 사실 외로웠던 거잖아요 라며 글을 달랬죠. 해녀 고슬레는 바닷속 무쇠솥 안에 있는 시체가 자신의 손녀라고 착각, 심증만으로 어촌 개장이 범인이라 생각해 무작정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지만 시체는 손녀딸이 아니었고 고슬레는 사라진 손녀딸을 찾는다는 목적하에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손녀딸을 찾은 뒤에도 사건은 마약 범죄로 옮겨가며 그의 상해 사건은 없던 일이 되어버렸죠. 아들에게 유기된 아버지가 실은 가정폭력범이었다는 설정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현대판 고려장 사건이 중심이었는데 여기에 아버지를 문제 많은 사람으로 묘사하니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모를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부자의 죄책감과 원망의 눈물만이 강조되며 사건이 잇달락돼 끔찍함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보이스가 시즌4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강건주의 뛰어난 청력과 그를 이용해 피해자를 찾아내는 내용들이 실력을 자극하고 긴장감을 선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동 코드로만 이루어진 보이스4에서 강건주만이 들을 수 있는 청력으로 사건을 해결하거나 남자 주인공과의 공조 느낌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보이스4만의 가장 특별한 점은 강건주의 특별한 청력을 똑같이 지닌 살인마의 등장이었습니다. 초청력을 선하게 쓰는 자와 악하게 쓰는 자의 막상막하 대립에 시청자들의 수많은 기대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베일을 벗은 연쇄살인마 서커스맨 동방미는 다인성 망상장애를 가진 캐릭터로 주체가 되는 동방미는 선한 인물이지만 내면에는 서커스맨으로 칭하는 살인자 인격과 자신의 강건주 센터장의 샴쌍둥이라고 우기는 초청력을 가진 센터장 인격, 이들과 함께 살인을 도모하는 마스터 인격 등 총 4가지 인격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초청력 살인마라는 강점은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규형의 선과 악으로 오가는 다중격 여련이 섬뜩함을 자아내곤 있지만 1회에서 초청력을 이용해 강건주와 대릭조를 폐차장으로 유인하고 뒤통수를 쳤던 것 같은 동방민과 골든타임팀의 심리전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 6회만 남겨둔 보이스 4. 이제는 심파적인 에피소드에 집중하기보단 시즌4만의 차별점을 강조할 수 있는 빌런의 활약을 더 부각해야 할 때입니다. 청자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건 초청각 다중인격 살인마와 골든타임팀의 치열한 두뇌 싸움입니다. 수많은 채널에서 쏟아지는 드라마 홍수 시대에 독자들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태유나의 뜻보듣보.